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연습 방법은 특히 혼자 연습하시는 독학 골퍼분들이나 초보분들 하시면 정말 빨리 좋아질 수 있는 연습 방법이에요. 제가 진짜 초등학교 5학년인가부터 쳤을 거예요. 이게 중학교 1학년이랑 3학년이랑 같이 시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년별로 나누고 나이별로 나누는 게 아니고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당연히 중학교 3학년이 중학교 1학년보다 거리도 멀리 나가고 구력도 오래됐을 거니까 조금 더잘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비거리가 좀 아쉬웠고, 그래서 비거리 연습 이걸로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일단 비거리가 나가려면은 정타가 나와야 되거든요. 정타가 나와야 힘 전달이 제대로 되면서 멀리 나가는 건데, 정타 맞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연습 방법이에요. 정타가 왜 어렵냐면, 일단 나랑 공이 점점 멀어져요, 길어질수록. 그리고 우드가 진짜 어려운 클럽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작은 드라이버를 바닥에 놓고 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각도도 서 있고. 우리가 7번을 대부분 가운데 놓고 치지만, 5번은 가운데보다 좀 왼쪽에 놓고 친단 말이죠. 유틸은 더 왼쪽으로 갈 거고, 우드도 더 왼쪽으로 갈 거고. 그래서 짧은 채로 갈수록 쉬운 게 뭐냐면, 일단 공이랑 나랑 가까워지는 것도 있죠, 클럽의 길이 때문에. 근데 일단은 공 위치 자체가 나랑 멀어지지 않은 거예요, 나의 중심이랑. 제가 일부러 지금 어택 앵글 위에 수치 띄워놨는데, 이게 입사각이죠, 접근 각도. 공을 7번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가운데라고 칠게요, 공 위치가. 자, 공을 왼쪽에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공이 원래 있어야 되는 7번의 공의 위치, 포지션인데,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얘를 내려가면서 맞추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렇게 가파르게. 그러면 이거를 내가 그냥 이렇게 맞출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정말 맞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치다 보면은 어택 앵글이 플러스가 나오거든요. 0이 지면이니까 지금 1도 정도 올라가면서 맞은 거예요. 이렇게 공을 맞추는 게 아니고 얘를 내려가면서 가파르게 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나는 얘를 쳐서 디봇을 많이 내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저는 지금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내려가면서 맞았죠. 그럼 이 연습은 뭘 하는 거냐면, 내가 가운데에 놓고 쳐야 될 클럽을 공을 왼쪽에 옮겨놨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얘를 가파르게 들어가게끔 치려고 할 거다라고 하면은 일단 내가 가요, 왼쪽으로. 그럼 체중 이동이 유도가 되겠죠. 이건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가파르게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 그냥 티 같은 거 하나 놓으면 돼요. 그냥 공 뒤에 한뼘 정도 뒤에 이런 티 같은 거 하나 놓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치면은 체중 이동 안 하고 가파르게 못 치면 얘가 걸리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들어가게 되면서 손목의 이 래깅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힌지 유지하는 래깅, 이것도 좋아지고, 내가 힌지를 아무리 유지해도 체중이 안 가면 이렇게 치려면 칠수 있겠지만 힘 전달이 안 돼요. 다 뒤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에 하나 놓고 치면 체중 이동과 가파르게 들어가는 이 힌지 유지 연습을 많이 할수 있어요. 제가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 다운블로우가 안 되면 너는 경쟁성이 너무 없다, 이렇게 프로님이 말씀하셔서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서 내가 이건 이제 너무 쉽다 그러면 공을 그냥 아무데나 놓으세요, 이렇게. 지금 보면 가운데, 왼쪽, 우측 이렇게 있잖아요. 나중에는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가 이렇게 가운데라고 치면은 스윙을 그냥 이렇게 하면서, 풀스윙 하면은 이게 타이밍이 안 나오거든요, 하면서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운데 헤드를 후, 그럼 이제 걸어가듯 왼쪽에 떨어뜨려야겠죠, 왼쪽. 그러고 뒤에는 사실 떨어뜨릴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내가 떨어뜨리고 싶은 위치에 헤드를 툭툭 떨어뜨릴 수 있으면 긴 채로 가던 짧은 채로 가던 정타 맞추는 데는 사실 이게 제일 좋아요. 왼쪽에 두고 이거를 정타로 맞추라고 레슨을 많이 해요. 왜냐면 대부분 긴 채가 안 맞기 때문에. 계속 가운데에 놓고 갔다가 후, 이런 연습. 막상 여기 왼쪽에 있는 공을 이렇게 정타로 맞출 수 있다면, 사실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공은 되게 쉬워요, 이렇게 가파르게 치기가. 그래서 다운 블로우가 안 된다거나
또는 정타가 안 나오거나 내가 긴 채로 갈수록 붕 떠서 비거리가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왼발에 놓고 헤드는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에 놓은 다음에 얘를 내가 가서 오, 정타로 맞춘다. 가파르게 치는 연습을 한다 라고 하면은 스윙적인 메커니즘만 생각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이걸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체중 이동이 안 되고 체중이 우측에 있고 뭐 손목이 풀려서 뭐 캐스팅이 되고 뭐 뜨고 상체가 안 돌아서 이렇게 막혀서 이렇게 풀린다 막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스윙이 정말 궤도가 이상하지 않으면 좀 제가 좀 심하게 해볼게요. 여기서 해놓고 저는 지금 이 스윙이 사실 시작되고 끝나는 데까지 2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냥 본능적으로 한 거예요. 그냥 들었다가 아 얘를 내가 뒤에 뭐 있다 생각하고 가파르게 쳐야지 이런 생각으로만 친 거예요. 그래도 공이 왼발에 있어도 내가 체중을 옮겨놓고 가파르게 치는 연습을 해주시면 다운블로 이렇게 좀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연습하다 보면 나만의 기준이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하체만 간다고 체중이동이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중심이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기대는 느낌으로 해야 여기 허벅지에 힘이 실리고 이렇게 가파르게 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치면서 내가 궁금했던 부분들도 좀 혼자서 잘 찾아낼 수 있는 연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연습장에서 이런 걸 연습하셔도 되는데 필드에서 우리가 세컨샷을 칠 때 내가 연습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드 나갔을 때 공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연습생을 이렇게 공보다 밑에서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이 있으면 공 가운데 말고 약간 왼발에 놓은 상태에서 아 여기에 공이 있다 생각하고 공이 왼쪽에 있으면 공을 내가 친다 이런 연습 스윙을 하고 들어가서 원래 놔야 되는 이 가운데 위치에 공을 놓고 치면은 갔다가 살짝만 왼쪽으로 옮겨 나가도 충분히 이 다운블로우 연습은 쉽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풀려 맞는 그리고 체중 이동 안 되는 거 정타 이게 어느 정도 궤도만 잡혀 있으면 이 연습 조금만 하셔도 쉽게 다운블로우 그리고 비거리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죠.